자, 오늘 제2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양도소득세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5쪽 양도의 개념과 양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의 정의. 양도. 뭐 양도의 반대는 취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이 얼마나 또 광범위했습니까? 소득세법에서 역시 양도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양도의 정의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제3자에게 유상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의 키워드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제3자에게 넘기는데 대가를 받고 넘겨야 돼요. 대가를 받지 않고 넘기는 건 무상이전이고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은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이전. 여기서 함정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고 타인에게 유상이전 되는 것이다. 유상이전의 반대는 뭡니까? 무상이전이 되겠죠. 무상이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는 거지요.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여러분 교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예.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등록된 자산을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등록된 자산을 양도해도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상이전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반대는 무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양도로 보는 양도의 형태. 양도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제 형태. 양도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입니다. 매도. 우리 세법에서는 파는 사람을 양도자, 사는 사람은 양수자. 그러나 원래 민법의 용어는 매도인입니다.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이렇게 되는데 매도입니다. 매도. 자, 여기서 매도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말합니다. 매매. 그러니까 팔매자 살매자니까 매매라는 건 뭡니까? 팔고 사는 것을 매매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유상이전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이때 이 매매에도 공매가 있고요. 공매. 여러분 공경매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경매. 이 공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여러분 자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자산을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에게 처분하는 것이 바로 공매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 이 부동산 경매는 결과적으로 돈 받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무슨 법이냐?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좀 민사집행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법입니다. 이건 민법을 모르고는 민사집행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민사집행법은 한마디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족치는 법이 민사집행법입니다. 저는 민사집행법,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사집행법 판례집을 썼는데요. 한 5년 됐네요. 이 책을 쓴 지가.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 판례는 수십 가지 법이 나옵니다. 뭐 민법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헌법부터 알아야 이 판례를 좀 해설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족치는 법이 바로 민사 집행법이다. 그래서 이 경매는 이제 이런 경매 있어요. 뭡니까? 강제 경매가 있고요. 의무 경매가 있죠. 여러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즉, 집행 권원입니다. 집행 권원. 집행 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권원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판결문에 의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의무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을 말합니다. 담보권 실행. 이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고 올 때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맡겼어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은행은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왔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제대로 상환이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바로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의무경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매로 해서요, 내 물건이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양도입니다. 세금 못 내가지고 공매 처분 당했다, 그것도 양도입니다. 돈 안 받았는데요, 빚을 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여러분 교재 보니까 대금 분할 지급이라고 나오죠. 대금 분할 지급, 매도에는 대금 분할 지급.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물건 대금을 한 번에 회수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회수하는 것이 분할, 대금 분할 지급이 되겠고요. 또 할부도 있습니다. 할부. 물건 팔고 매월 일정액씩 받는 할부. 또 연불매매도 있어요. 연불매매, 연부매매. 물건 팔고 1년에 한 번씩 대금을 회수하는 연부매매, 이것도 매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교환입니다.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도 배우죠. 교환. 전형계약에 들어갑니다. 교환.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가지고 있는 내 토지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서로 바꾸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상가 건물하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공장 건물을 서로 교환했다.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이거는 양측 모두가 세금 냅니다. 양측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쌍방 모두가 과세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뭐 그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세 번째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또 건물을, 상가 건물을 법인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거기 만약에 이제 여기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말이죠. 법인에다가 뭐 했어요? 건물을 출자했어요. 건물을 출자했다. 그러면 법인은 출자자에게 뭘 줄까요? 주식을 교부하겠죠. 주식을 교부한다. 이게 바로 현물 출자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 출자. 예.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출자하게 되면 나는 법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주식을 교부받는다. 즉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개인이 자기 앞으로 돼 있던 물건을
소유권을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지의 수용입니다.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가 뭐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개인 땅을 수용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뭡니까?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잖아요. 이것도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토지의 수용도 양도가 된다. 왜? 보상금 받으니까, 그죠? 보상금 수령이랍니다. 보상금 수령. 보상금 수령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유상 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금 수령도 유상 이전에 들어간다. 자, 다섯 번째 대물 변제가 나왔습니다. 대물 변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 채무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타인한테 빌려온 돈 5억 있는데 현금으로 5억을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줄 수 있잖아요. 토지 줄 수 있잖아요. 아파트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을 대물 변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과 부인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당연히죠.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협의이혼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줬어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5억을 줬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5억을 줬어요. 이건 정신적인 위자료잖아요.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으로 줬어요. 이렇게 아파트도 주고 토지 상가 줬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대물 변제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네. 남편 앞으로 돼 있던 재산이 부인 앞으로 넘어가니까 네.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를 줬습니다. 그럼 부인은 뭘 내는 거냐? 당연히 취득세를 내면 되겠죠. 이게 바로 대물 변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1세대 1주택입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금이 없겠지만 남편이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채를 주었어요. 대물변제로. 이때는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대물변제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말이죠. 세금을 줄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위자료라 이런 것도 주지 않고 부인이 가정법원에 가서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기합니다.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겠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어떠한 재산을 줘라 부인에게.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또 부부 간의 재산을 형성했을 때 그 부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기하면 보통 한 50% 정도 줍니다. 네, 50%. 그래서 이렇게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일부 재산을 받았다. 뭐 5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이거는 증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부인이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받는다면 이거는 상속 아니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나올 것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부담부 증여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여할 텐데 내 빚을 좀 갚아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에 부채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증여하는데 아버지가 빚진 것을 네가 대신 갚아라. 이런 조건부 증여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증여자. 아들은 받는 사람은 수증자가 되겠죠.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이게 증여자 재산을 주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자, 여기서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는 누구냐? 아버지. 수증자는 누구냐? 아들이 되겠죠. 이때 말이죠. 이 아버지가 아파트를 2억에 취득했습니다. 아파트를 2억에 취득했다. 2억에 취득했습니다. 2억에 취득했는데 이제 2억에 과거에 오래전에 취득했으면 계속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이제 훗날입니다. 지금 이게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예, 아파트가 상승돼 가지고 그래서 은행에 이 증여자 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에 금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금지당권 설정이 뭐 3억이라고 합시다. 3억. 3억이 설정돼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 당시 시가가 7억입니다. 7억.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에게 7억짜리를 주마. 증여일 현재 시가가 7억입니다. 주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금지당이 3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은 얼마 받았나요? 얼마짜리? 7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은행에 빚진 게 아버지가 3억 있으니까 이 아들이 3억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은 7억짜리를 받았지만 아버지 빚 채무 3억 원을 공제하니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이죠. 그래서 아들은 4억에 대해서는 뭘 내느냐?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3억에 대해서는 뭘 내는 거냐?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은행한테 갚을 돈 3억 원을 아들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3억 원을 유상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7억짜리를 줬지만 아버지가 빚진 3억을 아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아들은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산 금액은 2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줄 때는 시가가 7억이었습니다. 7억. 그런데 이때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취득가액은 2억이 아니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여기 넘겨보세요. 328쪽에 보면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의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아버지가 2억에 산 게 이게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담부 증액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공식 나왔죠. 취득 당시 재산가액. 취득 당시 재산가액 2억원 곱하기. 곱하기 증여가액 7억분의 증여가액 7억분의 채무인수액 얼마입니까? 3억.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 아버지의 취득 아버지는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이 양도액이니까 취득가액 2억이 아니에요. 다시 취득가액 봐야 돼. 그래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부담부 증여 취득가액은 원래 산 금액 취득가액 2억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아들이 인수한 금액 이렇게 되면은 뭐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뭐 8천 얼마 되나요? 7천 얼마? 하여튼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X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거 아시겠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 다음에 329쪽에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양도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양도가 되는 것 뭐가 있었나요? 매도, 교환, 현물 출자, 토지의 수용,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여섯 가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토지의 수용, 그리고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이렇게 여섯 가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29쪽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학습하겠습니다. 양도가 아닌 것. 양도가 아닌 것. 양도가 아닌 경우. 첫 번째는 환지처분 및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여러분 환지라고 하는 것은요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이제 도시가 개발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에 그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에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뭐예요? 수용하는데 환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지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목이 전답과 손인데 그게 그 지역이 이제 공업지역이 됐어요. 산업단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목이 공장 농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공장이 들어오고 일부는 또 공장 용지가 들어오고 또 건축물을 쓸 수 있는 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농지 소유자들에게 종전 농지 대신에 다른 땅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네.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걸 환지인데 이 환지에도요 증환지가 있어요. 감환지가 있어요. 증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땅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증환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취득세. 감환지를 받게 되면은 적게 받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청산금을 받습니다. 예, 청산금. 그렇다면 이건 뭘 내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증환지를 받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지만, 그러니까 증환지를 받았다는 것은 환지 처분인데 종전 땅 대신에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증환지. 적게 받으면 감환지가 되겠습니다. 감환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보류지. 뭐 과거에는 이제 채비지란 말 썼는데요. 이거는, 도시개발이 되는데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요 종전 땅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건 환지. 환지에도 증환지가 있고 감환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도시 개발돼 가지고 다른 땅 받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들어갈, 공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공사 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또는 채비지 이런 말도 쓰는데, 아니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땅이 이제 보류지가 되겠는데, 보통 공사 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한다 또는 채비지 보류지 이런 말을 씁니다. 채비지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 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을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환지처분 및 보류지가 되겠고요. 거기 나왔죠. 공사 사업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 공사 비용으로 청구한 보류지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나왔네요.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교환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제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한마디로요. 내가 돈 빌려오면서 너에게 담보를 제공하는데 빌려온 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너 가져라 하는 조건이 양도담보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양도담보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빌려오면서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했는데 빌려온 돈 갚아버리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원 채무자한테 소유권이 다시 넘어오겠죠. 이런 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 빌려온 채무자가 돈 갚으면 양도담보 계약이 반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계약이 양도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양도를 안 보는데 오른쪽 박스 보세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박스 보세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즉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양도담보를 할 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빌려온 돈 갚으면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또 채무자가 양도담보 했을 때 원금은 얼마고 이자 이율은 몇 프로고 변제 기간 언제까지 갚겠다, 어떻게 갚겠다, 변제 방법 등 이런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양도담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채무자가 빌려온 채무를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에 충당할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빌려올 때 양도담보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을 못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완전히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양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여러분,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지분별로 쪼개자. 공유물 분할하자. 공유물 분할하자. 이런 것들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변경되었어요. 만약에 뭐 이런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2분의 1씩 분할했습니다. 양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한 과정에서 갑은 70이 됐고 을이 30이 되었다. 20% 지분이 변경되었네. 갑의 지분 20%가 을의 지분 20%가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즉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감소된 사람은 20%만큼 양도한 거고 20%가 증가된 사람은 취득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공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로 본다. 밑에 제일 먼저 왔죠. 2번. 거기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뭘로 본다?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나왔습니다. 넘겨서 그림 보세요. 갑과 을이 50%씩 갖고 있다가 그냥 50%씩 가졌어요. 뭐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지분이 변동이 있었어요. 갑이 60%, 을이 40%면 10%만큼 양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그러니까 매매했는데요. 그 매매원인이 무효가 됐어요. 매매원인 무효로 법원으로부터 판시되어 환원됐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매매원인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내 물건이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건 양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넘어온 건 양도입니다. 거기 나왔죠. 적법하게. 적법이라는 건 합법적이죠.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여섯 번째, 신탁 해지입니다. 여러분, 신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을 신탁했다가 그 신탁한 재산이 다시, 그러니까 맡긴 사람을 위탁자, 관리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되겠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이 다시 수탁자로부터 신탁해지로 위탁자로 넘어왔다면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신탁재산은 해지.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의 해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환원입니다. 환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매도했던 물건을 다시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사들이겠다는 조건이 바로 환매입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처분하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내가 너에게 넘기는데 나중에 일정한 기간 안에 너한테 다시 사드리겠다. 이런 환매 조건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매 계약에 따른 환매 기간, 보통 부동산은 5년, 동산은 환매 기간이 3년인데요. 이렇게 환매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죠. 아까 설명했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를 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아가지고 일부 재산이 넘어왔다면 양도도 아니고 증여로 보지 않냐.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자, 읽어볼게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이혼한 자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줄쳐요. 양도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유 재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경매로 나온 걸 자기가 취득했어요. 그러네.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자기가 경매나온 걸 자기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샀다면 이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요. 2번 보세요. 조합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출자자 후 조합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왔을 때, 이건 조합에다가 현물 출자했는데 자기 지분을 찾아온 거는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3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합자회사. 여러분,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유한 책임, 그 회사에 출자한 사람이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 책임 사원도 있는 게 합자회사인데,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했어요. 그러면 양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퇴사하면서 자기 지분을 가지고 나왔다. 합자회사에 현물 출자한 거는 양도인데, 현물 출자한 재산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는 양도가 아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3페이지 제일 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러분, 배우자는 자기 부인이고 직계존속은 부모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는 직계존속, 자녀들은 직계비속이 되겠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돈을 받고 양도했다면, 객관적인 입증 사실이 있다면 양도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을 양도할 때는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양도로 인정하는 경우 있어요. 아버지 남편의 세금 못 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것을 부인이 경매로 낙찰받았다, 부인이 공매로 샀다, 이거는 양도가 인정이 됩니다. 거기 나왔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다, 양도입니다. 또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되는 것을 샀다면 양도, 또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양도 해당하는 것,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환지 받아가지고 공장 용지를 받았다. 양도가 아니지요. 부담부 증여 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담부 증여 양도인데, 채무액을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 증여지요. 이거는 부담부 증여의 이외의 건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3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이 변제충당했다, 빚을 못 갚아서 양도담보를 한 그 설정자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양도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그렇죠, 매매 원인이 무효 판결 받아가지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넘어갔다가 적법하게 넘어온 건 양도가 되겠죠.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했다. 자기 물건이 경매 나온 걸 자기가 샀대요. 자기가 자기 걸 사는 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채무자의 물건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이건 당연히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가 되는 것과 양도가 아닌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금 산출하는 것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